지난번에 제가 우리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의 원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장 누수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는 거냐,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물론 검사해보면 좋은 진단 방법도 있지만 좀 손쉽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혹시 나도 장누수증후군이 아닌가 확인 한번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혹시 장누수증후군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장누수증후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꼭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장의 건강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장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리 피곤해지고, 또 노화도 오고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실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 나온 그 장누수증후군이라는 말,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나도 장누수증후군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이걸 제대로 검사하려면 복잡합니다, 조금. 여러 가지 뭐 소변 유기성 검사라든가 이런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도 좀 비싸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나의 장 상태가 나쁜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클리닉에서도 이 설문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장누수증후군의 가능성이 있구나, 아니면 별로 없구나를 구분해서 치료하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문지를 하나씩 한번 읽어 드릴 건데요. 이 문항이 한 3, 40문항 됩니다. 근데 이 문항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점수를 매겨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점수를 매겨 보세요. 일단 장기능 설문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에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아래를 읽어 보고 각 질문에 대하여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 라고 써 있는데, 증상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그러면 0점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약하게 있거나 가끔 있다 그러면 1점. 그 다음에 증상이 중간 정도 있거나 종종 있다 그러면 2점이고요. 좀 증상이 심하다, 거의 항상 있다 그러면 3점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 사이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문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만성 혹은 빈번한 피로가 있다. 요것을 점수 주시면 되고요. 0점에서 3점 사이. 자, 두 번째 문항. 자, 술을 마시면 몸이 힘들다. 예. 또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더 힘들어졌다, 요즘에. 이제 요런 거죠. 그 다음 문제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 예,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감정 변화가 심하다.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밤에 자주 깬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앞에 네 문항은 문항 끝에 별표 같은 게 붙어 있죠. 예, 근데 여기는 별표가 안 붙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제 점수를 쭉다 이렇게 다각 설문을 하신 다음에 점수를 더할 때 점수를 두 가지를 적게 됩니다. 하나는 별표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그냥 다 적는 거고요. 점수를 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는 별표 붙어 있는 점수만, 문항만 점수를 따로 한번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밤에 자주 깬다. 요거는 별표가 안 붙어 있죠.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잠이 잘 들지 않는다. 요것도 별표가 안 붙어 있고요. 요것도 0에서 3점까지 체크해 주시고. 피부에 멍이 잘 든다. 체크해 주시고. 피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예, 체크해 주시고. 습진이 있거나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있다.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가 있다. 예,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미 주근깨가 있다. 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 잘 받지 않는다. 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좀이 있다. 네, 이것도 증상에 따라서 0에서 3점 사이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입안에 염증이 생긴다. 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잇몸이 좋지 않다. 잇몸이 안 좋은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이것도 전혀 없거나 심하거나. 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농증이 있거나 코가 잘 막힌다. 요것도 점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기가 없어도 기침을 자주 한다. 요것도 증상에 따라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식이 있다. 요것도 체크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장에 관련된 증상은 아니지만요. 이런 증상들이 다
장에서 독소가 몸으로 들어올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이 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이 쓰리다. 예, 이것도 0에서 3점까지 체크해 주시고. 잘 체한다. 예,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비나 설사가 있다. 예,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 변이 물다. 예,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잦다. 예,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이나 가스나 방귀의 냄새가 독하다.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점액이 섞여 나온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만성 소화불량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 근데 여성에 해당되는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생리량이 많다가 적다가 한다.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생리통으로 고생한다. 이것도 정도에 따라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냉증으로 고생한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근육통이 있다. 예, 이거 체크해 주시고. 두통으로 고생한다. 예,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진통제 이런 것들을 잘 복용하는 편이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항생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이제 항생제 거의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너무 자주 쓰시는 분도 있죠. 이거 0에서 3점 사이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성피로가 있다. 이거는 뭐 이 문항에서 빼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만성피로 설문지 중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빼시고. 지금까지 이제 문항 쭉 이제 제가 불러드렸는데, 이것을 쭉 점수를 더하시는 겁니다. 더하시는데, 두 가지 점수가 나와요. 하나는 전체를 다 더한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별표만 쳐 있는 그 문항 있죠? 그거에 대한 것만 또 점수가 따로 나오니까 그두 가지 문항을 점수를 따로 한번 챙겨 놓으세요. 그럼 자, 다 되셨으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복합 설문지 해석이 있고 기존 설문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 복합 설문지 해석은 전체 점수를 다 더한 거고요. 기존 설문지 해석은 그 별표 친 점수만 더한 겁니다. 일단 기존 설문지 해석을 먼저 볼게요. 아래에 있는 거를 먼저 보시면 본인의 점수가 그 별표 친 것만 문항만 더한 점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보셔서 5점 이하면 사실 장루수 증후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0점 이상이다. 그러면 분명히 장루수 증후군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장이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확실하고요. 그다음 위에 보면 복합 설문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요것은 이제 남자 여자 점수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성들만 해당되는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남자가 10점 이하, 여자가 12점 이하면 전체를 다 더한 점수죠. 복합 설문지 해석. 거의 장수 증후군은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자가 21점 이상이고 여자가 25점 이상이면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남자가 40점 이상이고 여자가 47점 이상이면 이것은 뭐 거의 장루수 증후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 건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셔야만 우리가 더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이 복합적인 설문지, 그다음에 기존 설문지 해석을 잘 하셔갖고 해보면은 분명히 아래하고 위 중에서 거의 같은 칸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만약에 기존 설문지 해석에서는 가능성 많음인데, 복합 설문지 해석에서는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봐야 될까요? 예, 이것은 더 많은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온 쪽을 더, 둘 중에 높게 나온 쪽을 선택을 하셔서 본인 상태를 파악하시고 더 열심히 장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장루수 증후군 오늘 두 번째 편, 진단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진단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만약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장의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 꼭 바꾸시고 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셔서 정말로 건강한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